크림북스의 엘리예요. 오늘 엘리는 자전거를 타고 오다가 어떤 친구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바람에 깜짝 놀랐어요. 하마터면 꽝! 하고 부딪혀 큰일 날 뻔했지 뭐예요. 우리 친구들도 길을 다닐 때 이렇게 위험하게 뛰어다니나요? 에이 설마, 우리 캐린북스 친구들은 안 그럴 거예요. 오늘은 엘리가 안전하게 길 걷는 방법에 대해서 재미있게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해요. 오늘의 이야기는 길에서는 엄마 속을 꼭이에요. 랄랄랄랄라, 난 언제나 기뻐. 우와, 즐거워. 나는 기분이 좋으면 이렇게 마구마구 뛰어다닌다고. 기쁨아, 길에서 그렇게 앞도 보지 않고 뛰어다니면 어떡해. 깜짝이야, 미안해. 기분이 좋아서 좀 뛰어다녔지. 길을 다닐 땐 차가 오지 않나, 골목에선 자전거가 나오지 않나 잘 살피면서 가야지. 알았어, 미안해. 앞으로는 똑바로 보고 잘 걸어 다닐게. 너도 어서 가던 길 가. 잘 가. 기쁨이는 기분이 좋다고 룰루랄라 뛰어다니다 자동차가 오는 것도 보지 못했어요. 우리 친구들 중에도 이렇게 뛰는 것에만 집중해서 주변을 살피지 않는 친구들이 있죠? 그러면 삐삐 안 돼요. 자, 그럼 이번에는 슬픔이를 만나볼까요? 오늘은 아은이가 내가 먹던 과자를 다 빼서 먹었어. 슬퍼. 엄마 보고 싶어. 이게 뭐야, 아파. 이건 또 뭐야, 뭐가 또 붙은 거야. 나 정말 너무 슬퍼. 아이고 저런, 길에서 땅만 보며 왔던 슬픔이. 게다가 울기까지 하면서 걸으니 앞에 있는 가로등을 볼 수가 없었나 봐요. 머리를 꾹 뒤로 벌러덩, 껌까지 찍. 안 그래도 슬픈 슬픔이가 더 슬퍼졌네요. 하지만 길에서는 땅만 보면서 울며 걷는 건 절대로 안 돼요. 저기 버럭이가 걸어오네요. 버럭이는 길에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만나볼까요? 비켜 거기 아닌데. 오, 에이, 졌잖아. 다음번에 꼭 이기고 말겠어. 비요비요 버럭아, 너 지금 빨간불이 내 길을 건넌 거야? 빨간불이었다. 게임하며 건느라 못 봤네요. 버럭아, 길에서 그렇게 게임을 하면 어떡해. 지금 차가 오면 어쩔 뻔했어. 알았어, 알았다고. 나도 잘 알고 있어. 파란불은 건너, 빨간불은 멈춰. 그래, 이제부터는 신호등 잘 보고 길을 건너야 해. 그래, 알았어. 잘 가라고. 폴리가 아니었으면 버럭이는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. 우리 친구들도 신호등을 잘 보고 길을 건너야 한다는 거 알고 있죠? 파란불은 가세요. 빨간불은 멈춰요. 그럼 엘리가 질문 있어요. 친구들, 신호를 지키지 않고 길을 건너는 건 되나요? 오? 정말요? 절대 절대 안 된다고요? 고마워요 친구들. 우리 친구들 덕분에 엘리도 신호를 잘 지켜야 한다는 걸 배웠어요. 그럼 이번에 만날 친구는 까칠이에요. 까칠이는 과연 길을 다닐 때 안전하게 잘 할까요? 야! 오, 신난다. 기분이 까칠할 때 쌩쌩이가 최고지. 빅터, 까칠이가 나간다. 깨깨깨깨깨깨깨깨. 까칠이가 나간다, 빅격. 우왕.
애기들 뭐야? 꽥꽥꽥꽥. 엄마 찾아가는 아기 오리들인데, 그런데 넌 왜 위험하게 길에서 그런 걸 타고 있니? 하마터면 너 때문에 우리도 큰일 날 뻔했잖아. 그런가? 아, 나도 엉덩이 아파이. 까치리는 길에서 쌩쌩카를 타고 달리다 아기 오리들과 부딪혀 넘어졌네요. 인라인, 자전거, 쌩쌩카 같은 것들은 차가 다니지 않는 운동장이나 놀이터에서 타야 해요. 까치리처럼 길에서 쌩쌩카를 타는 것도 절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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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요. 마지막으로 소심이를 만나봐요. 소심이는 안전하게 길을 걷고 있을까요? 엄마, 제 손 좀 잡아주세요. 무서워서 다리가 후들후들. 제 손 꼭 잡고 같이 걸어야 해요. 아휴, 뭐가 그렇게 무섭다고. 알았어. 엄마 손 꼭 잡고 걸어가면 하나도 안 위험해. 자, 손. 네, 엄마. 역시 엄마 손을 잡고 걷는 게 최고라니까요. 우리 소심이가 겁은 좀 많지만 제일 안전하게 길을 걷고 있네요. 우리 소심이 참 잘했어요.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소심이처럼 길을 다닐 땐 엄마 손을 꼭꼭 잡고 걸어야 해요. 길에서는 어떤 위험한 일들이 갑자기 벌어질지도 모르니까요. 그럼 엘리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올게요. 안녕!